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요즘 날씨는 참 상큼하고 아주 시원한 날씨예요. 요즘 날씨만 같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 이쁜 네모난 화분에 심었던 와송하고 송엽국을 이렇게 옆에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분에서는 주 바이솔, 이게 바이솔 종류잖아요, 와송이. 너무너무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번식을 잘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이것도 이제 좀 넓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심었는데, 저 화분에는 택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와송하고 송엽국을 빼놨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바이솔이 너무 무한 번식의 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이솔 종류,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는 삼색 바이솔이라고 하는데, 삼색 바이솔인데, 아, 아주 멋지네요. 세 가지 색을 초록색, 또 짙은 밤색하고 보라색하고 뭐 섞인 그런, 그러니까 빨간, 짙은 빨강이죠? 예, 그런 색감하고, 엷은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삼색 바이솔이에요. 세 가지 색이 섞인 이제 삼색 바이솔인데, 요 삼색 바이솔을 제가 이제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거 인디언 곰봉하고 아도데스 그리고 그 외에 아우렌시스 멜로 옐로우 입전 슈퍼 서클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요 화분에다 이제 요거는 다육이들은 여기다 심을 거고요. 일단은 먼저 바이솔을 심어주겠습니다. 바이솔 종류를. 그리고 오늘 바이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 바이솔 종류에 대해서도, 이따가 분갈이를 다 마친 후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바이솔을 심어보고, 요거 심는 거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바이솔을 심을 건데요. 바이솔은 여기다 심으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코코넛,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요 거리대에 코코넛 재질로 된요 건데 요 바이솔 심기에는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넓고, 무한 번식한 거를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여기가 배수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수구를 이렇게 뚫어줬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스킨답서스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배수구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물이 쑥쑥 빠져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배수구를 이렇게 뚫어놓고, 요 배수구멍, 요거는 이렇게 막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물로 쑥쑥 빠지겠죠? 제가 옛날에 키우던 그거를 이제 요 코코넛 피트 요거는 버렸어요. 버리고 지금은 그 호야를 걸어놨답니다. 제가 호야 걸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거리대 화분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코코넛 피트는 버리고 호야를 이렇게 호야를 걸어 놓으니까 아 예쁘더라고요. 이 위에는 이제 거리대이고요. 여기 이제 거리대에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거 새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있고 요 거리대 이렇게 이제 거리대로 해 놓으니까 멋스럽기도 하고 베란다 정원이 엄청 살지요. 호야도 이제 안에서만 있으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호야를 걸어놨습니다. 네, 바이솔 분갈이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네, 거리 화분 코코넛 피트에다가 오늘은 이렇게 삼색 바이솔하고 와송하고 송엽국 요거를 일부를 심어주겠습니다. 네, 바이솔 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복도로 깔아줄 예정이고요. 요거는 밑에 배수구멍 이렇게 뚫어줬고요. 배수구멍 위에다가 깔망 깔아줍니다. 네, 그리고 다육이 배양토. 저는 뭐 여기다 다육이 물도 섞고, 상토도 섞고, 펄라이트도 섞고, 옛날에 쓰던 황토물도 섞고, 왕겨 있죠? 그것도 좀 섞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욱더 그 배수에 그 신경을 써야 돼서 이렇게 많이 섞었답니다. 요거 와송하고 여기 송엽국 조금 섞어 있고 와송도 이제 바이솔 종류고
이거 이제 삼색 바이솔도 바이솔 줬는데 이거 삼색 바이솔도 좀 하나하나 띄어서 심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흙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깔아놓은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다 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운데다 심어주고 삼색 바이솔 옆에다 좀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색 바이솔 심어보고 요거는 나중에 또 다른 화분에 심든가 하겠습니다. 삼색 바이솔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뿌리 정리 좀 해주고요. 삼색 바이솔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심어졌고요. 또 옆에다가 남은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더 심어주겠습니다. 이거. 나승이 참 무한번식을 하더라고요. 바이솔들이 더 거의다가 이렇게 번식을, 무한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참 키우기도 쉽고 은근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바이솔에 꽂혀 있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어졌고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풀분에다 심어서 식용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이 와송이. 뭐 항암 치료에도 좋고 뭐 당뇨병 여러 가지로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 풀분에다가 키워가지고 차도 끓여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요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관상용으로 키워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무한 번식하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조금 옆에다가 여유를 남겨놓고 심었습니다. 네, 위에 복투를 좀 다육이불로 깔아주겠습니다. 화분도 자연 친화적인 화분이고 요 아이들도 참 뭐 건강에도 좋고 또 까칠하지 않은 아이들이라서 너무 키우기가 좋아서 인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제가 스프레이로 한번 쫙 뿌려주겠습니다. 싹 정리해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요 바이솔은 이제 봄, 가을에 많이 성장을 하고요. 여름에 생장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거는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햇빛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요것처럼 이렇게 으쩔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2주에 한 번 주실 때 물을 흠뻑 간수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더위나 추위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다육이들이 더위에 약한 편에 비해서 요 바이솔들은 아주 더위에도 추위에도 강하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더위에, 아주 더위에 습기가 많고 이렇게 바람을 안 통해주고 할 경우 이거는 또 그냥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많이 덥고 습할 때는요, 선풍기 등 이런 것들을 틀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노지에서도, 겨울에 특히 노지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월동이 가능한 그런 바이솔이라서 이렇게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식물을 좀 키우기 쉬운 거를 키우기 쉽다 하실 때는 바이솔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바이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한 몇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의 식물 분류상 정식으로 분류한 종으로는 16가지 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16가지는 아니더라도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미 바위솔, 호랑이 바위솔, 붉은 바위솔, 와송, 연화 바위솔, 포천 바위솔, 세덤 바위솔, 진주 바위솔, 몽골 바위솔, 호랑이 발톱 바위솔, 덴마크 바위솔, 솔방울 바위솔, 거미줄 바위솔. 거의 16종류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락 파인이라고 해요. 락이 바위잖아요. 락 파인. 파인은 이제 소나무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락 파인.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네요. 바위솔. 네, 그래서 요 바위솔은 키우기도 쉽고 무한 번식이 가능한 거고, 특히 이렇게 지금 제가 가운데다가 한 거는 와송인데, 와송은 이렇게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바위솔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네모 화분에다가 예쁘게 또 합식을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위솔을 제가 거리대 화분에, 바깥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